안녕하십니까. 둠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법으로 이제 책자별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잠깐 안내하면, 자, 새로운, 원래는 바이블 만들어주고 수학의 바이블 했다가 새롭게 개정판 만들어주면서 신수학. 그러면 두 번째는 뭐 만들까? 또 신수학에, 더 신수학에, 더 신수학에, 더 신수학의 바이블. 이렇게 내려나? 어쨌든 기아입니다. 기아는 어찌기짜 어찌하짜예요. 한자는 어찌어찌 그린다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기아라고 어찌기 어찌하 어찌어찌, 그러니까 그림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제 이 어떤 책이든 이걸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랬을 때는 이제 목차를 보시는 거고, 한번 목차 펴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목차가 있는데 목차 전에 뭐가 있어요? 단원별 구성이 있어요. 구성. 구성하고 목차. 차이가 뭐냐면, 이 목차는 이 내용, 컨텐츠 내용의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그러면 이 목차하고 구성으로 치면 이걸 뭐 할 때 좋을까요? 몇월 며칠까지 여기를 하자 하고, 이 목차에다가 이 날짜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이거 하자 하고 계획을 짜고, 또 틀렸으면 2차 계획으로 옆에다 날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했는지, 계획하고 실행을 언제 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죠, 자기가. 네. 그래서 목차에는 이렇게 계획과 실행을 짜는 게 좋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 계획과 실행을 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목차를 한 번쯤은, 목차가 아니라 내용 전체를 일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독을 하면서, 책의 난이도가 어떤지, 이거를 풀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어려운 곳은 어딘지, 그 다음에 구성의 흐름을 볼 때 내 스타일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면서 한 번 독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근데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에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차의 사용은 계획과 실행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 목차가 여기 보면 포물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포물선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과 실력. 그러면 이 기본에 있는 개념을 치면 유형별로 한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유형에 나중에 문제에서 품어있는 소개념은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수학의 틀, 마인드맵을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 목차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이게 빨리 기억이 남고, 이렇게 이 책에 써있는 목차 다음 단계인 소목차를 자기가 만들고, 소목차에 딸려있는 이 작은 개념들, 소개념들을 모았을 때 그 책을 통째로 암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이니까 일독을 하고 목차를 본 다음에 이 목차를 어느 정도 일정, 추상적이지만 며칠까지 하자 한 다음에 실행한 걸 써보면, 한 번 이걸 쓰면 두 번째 계획 짜고 실행할 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뭐라고요?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목차를 뭐라고요? 따로 종이에다 쓴 다음에 단원별로 A4 한 장 정도씩이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1단계, 2단계까지 하면 나중에 요 단원에 대한 소목차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면 이거는 11번, 이거는 뭐라고요? 111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소개념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차 계획 실행하면서 이 계획을 짜게 된 또 전 단계 뭐냐, 이렇게 구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법은 구성이다. 이제 구성은 가출구의 일률성이에요. 공부법에서 이 구성을 봅시다. 그럼 이 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림은만 딱 봐도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세 단계로. 그래서 한 단계 수준별 문제 구성.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단계별 문제 구성, 수준별 문제 구성, 자세한 풀이 구성, 그럼 뭔 차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징을 설명을 놨어. 보통은 이렇게 이 책, 책자의 구성을 보면, 아, 요 앞에 있네요. 섬세한 개념 구성.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세한 개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하나하나의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를 이해해서 보면, 그러니까 절차별로 나눠보라는 거지, 구성 단계를. 그러면 이거는 뭐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아를 보면 뭐라고요? 포커스라는 기초 개념이 있네요. 늘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있네요. 이 내용 설명하는 거. 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본 개념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어? 어디? 예시. 아, 포인트? 예시, 포인트. 포인트도 이거 정리한 거고. 이것도. 그러면, 아, 예시 포인트까지. 오, 본인이 예시 포인트까지 나누고 싶으면 예시와 포인트. 기본 설명에다가, 이거 예시와 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 또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개념 꼽고. 문제 조금 조금씩 풀어보는. 기초 문제. 개념 꼽고 기초 문제. 기초문제, 개념 꺾고. 그 다음에는 뭐고요? 예제. 예제도 숫자 표현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숫자 표현 개념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숫자. 숫자 표현 개념. 표현 개념. 그 다음 넘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숫자 표현 개념은 똑같네요, 그죠? 네. 숫자 표현은 예제, 숫자 표현 개념, 숫자 표현 개념, 숫자 표현 개념. 그 다음에 기본 나누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요 표현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원이. 그럼 끝이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바이블을 공부를 할 때 이 기초만 다 보는데 한번 기초 봐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기초만 싹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책 전체를 다 보는데. 한 시간? 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기초만 다 보는 겁니다. 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전체 흐름. 예, 전체 흐름. 요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이 뒤에가 좀 덜 헷갈리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걸 요점 정리할 거예요. 이 기초를 통째로 어느 정도 읽어보고. 그죠? 네. 기초를 다 한 시간 동안 서너 번을 읽어버리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기초 보고 기본 봐야죠. 네. 자, 기본 보면서 기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거죠. 그럼 기본 분량 보세요. 기본 내용. 이게 기본 개념 내용이죠. 네. 이게 적지 않죠? 예. 적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또,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요게 뭐죠? 개념 코코? 기초문제 요건가? 네. 그래서 예시 포인트. 그러면 요거만 읽고, 이거랑 이거랑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데, 요거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이거를 읽고, 연계해서 두 개, 둘 다 공시에 읽은 다음에, 이거를 보고,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이렇게 세 번 봐야죠. 자, 다시. 요거 처음부터, 기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네. 그 다음에, 기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네. 예시 포인트, 기본 보면서 예시 포인트 보고. 또, 예시 포인트 보면서 기본 확인하고. 예시 포인트가 기본에 어떻게 나왔나. 그럼 결국은 한 번, 그죠? 두 번,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걸 연계해서 세 번,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쪽 연계해서 네 번.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 기본과 전체, 이 포인트를 다 읽고 기초 개념 콕콕 문제를 풀죠. 네. 그러면 이게 뭐야? 다섯 번.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 빨라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 흐름이 기초 보고 그죠? 기본 끝까지 쭉 보고 기본 보면서 기본도 보고 예시 보고 예시 포인트 보고 예시 포인트 보고 기본 다시 확인해가고 그럼 기본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본 보고 예시 포인트 하면 기본에다 두 번째 볼 때는 체크해야죠. 네. 기본 첫 번째 볼 때는 안 체크하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체크해야죠. 네. 그런 다음에 예시 포인트에다 연결을 해야죠. 거꾸로 예시 포인트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확인해서 다시 또 연결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전체, 이 연결된 걸 확인하면서 이 기초 문제랑 확인해야죠. 기초 문제에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빼먹은 건 여기다 다시 또 체크해야죠. 됐어요? 네. 그렇게 다섯 번을 본 거죠. 다섯 번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요. 그럼 6. 표현 문제를 끝까지 풀어요. 7. 개념 문제를 끝까지 풀어요. 8. 그런데 이 숫자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빠르게 읽은 다음에 숫자 문제를 풀어요. 또 이 표현 문제 풀 때도 이걸 빠르게 읽고 이 숫자 문제 푼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풀어요. 네. 자, 이거를 빠르게 읽은 다음에 숫자 표현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개념 문제를 풀어요. 그럼 몇 번째예요? 6, 7, 8이죠. 네. 그런데 자, 이거를 언제 할 거예요? 2학기 때 할 거죠. 네. 지금 당장 하나를 꼼꼼하게 천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걸 반복해갖고 10번이든 20번 봐서 완전히 자동으로 떠오르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기본 문제 짝수번을 풀어요. 홀수번을. 기타 다지기. 네. 기본 여기 제일 끝에 뭐지? 기본 다지기. 네. 기본 다지기를 짝수문 홀수 문제만 풀어요. 그런 다음에 요걸 틀린 걸 체크를 해놓고 맞은 것도 틀린 걸 체크를 해놓고 그죠? 맞은 거는 간단한 개념을 문제 위에다 써놓고 이걸 쭈루룩 읽은 다음에 그죠? 어디서부터 읽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이 숫자 표현 개념부터 다 읽은 다음에 요거를 풀어야죠. 단원별로 풀 때는 단원별로 이건 단원별로 나가겠죠. 단원별 읽고 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단원별 읽고 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짝수 풀 때는 이거 다 숫자 표현 이거 표현 개념하고 요 홀수 틀린 거 읽은 다음에 이걸 풀어요. 자, 이렇게 한 10번, 12번 나갈 때, 정말 제가 10번 했는데 기본 딱 됐죠? 네. 이 책에서 이게 10회덕이에요. 제가 말하는. 수학책의 10회덕. 10회복을 했는데, 이 10회덕을 했지만, 엄밀하게는 뭐라고 얘기해? 이게 딱 1회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1회덕을 했는데도, 한 3, 4회덕 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실력을 홀수번 풀고 짝수번 풀고 해나가는데 여기에 요것만 보고 여기에 내가 표현한 요거는 핵심 요거 개념이야 여기 이거 조심해 여기 조심해 요 짝수에서 틀린 거 요거 조심해 이렇게 요거 조심해 이걸 다 본 다음에 실력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해. 요거야. 요거 조심해. 요거 개념은 소개념이야. 이걸 어디다 옮겨야 돼요? 여기다가. 자, 틀린 이 실력 문제를 이 소개념에다가 다시 계속해서 누적시키면 이제 기하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이런 거는 이제 포물선, 타원, 원과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차곡선, 직선 위치, 평면, 벡터, 뭐 직선은 원의 방정식, 공간도요, 공간좌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공부를 전혀 못할 것 같으면 그죠? 그 도형 개념만 모아준 프린터 제가 준 적 있죠? 네. 아, 그런 것들 읽어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죠. 기초보다 더 없으면. 네.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냥 해도 상관없는 수준이면 이런 단계로 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공부법하고 보통 아이들이 쓰는 공부법은 이렇게 하죠. 일단은 쭉 나가고 나가다 여기서 걸리면 아씨 못하겠다 그러고 막 나중에 이것도 다 생각 안 나고. 지금은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누벼서 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차곡차곡. 그죠?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봤으면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한 거예요? 기초 과정을 반복하고 중간 과정을 반복하고 고급 과정을 반복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래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종이 아니라 화형이 가는 거예요.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간에는 중간에 보는 방법은 이렇게 겹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차기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쭈르륵 풀어요. 네. 이해돼요? 네. 일단 오늘. 그래서 걸리는 거 있죠? 네. 여기까지는 다 풀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요 단계는 이제 어렵죠? 네. 요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걸 조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또 푸는 거예요. 홀수, 짝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가로세로로 해서 직물처럼 튼튼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기하책, 신 바이블 기하책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단계를 나눈 척. 네. 제가. 네. 근데 이 단계를 나누는 게 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수학을 할 때도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 뭐냐면 1단계는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최대한. 어떤 서울대 간 애가 동생한테 야, 뭘 푸냐고 계속 읽어갖고 30번 읽은 다음에 정말 간절하게 풀고 싶으면 풀으라고 풀으러 풀린다고. 첫 단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이해를 한 걸 가지고 충분히 여러 번 읽어서 이해를 한 걸 가지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서 풀고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소개념을. 그러면 이 문제를 기초로 풀고 이게 뭐라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수학 공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수학? 공부? 준비? 준비. 이건 공부예요. 수학 공부. 수학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 그러니까 기본 문제나 기본 다지기나 실전 다지기 있죠. 기본 다지기나 실전 다지기 이런 문제가 뭐라고요? 샘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험 공부를. 근데 이 양이 모르니까 모자라니까 여기다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거야. 여기가 공부야. 여기는 뭐라고요? 공부면 기본 공부면 이건 뭐라고요? 이제 공부 시험 공부 시작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공부야. 이거는 기초 준비. 이건 공부.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뭐예요? 4. 이걸 가지고 한 다음에 모의 실전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 이게 시험 공부. 요거에서는 이 앞단계에서는 아이들의 답답함만 없어져요.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고 요거를 하게 되면 아 이제 좀 알겠다. 아는 거하고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를 해서 실전 테스트가 돼야 아 점수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이들이 왜 점수가 안 오르냐면 여기서 요 반절에서 끝나요. 이렇게 하고 맨날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이 실전 테스트라는 기본 단계는 뭐냐? 이런 기본 문제, 기본 단계와 실전 문제 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뭐라고요? 소개념으로 요약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 틀릴만한 걸 송송 다 외워놨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테스트해서 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왜? 천천히 풀어서 시간 충분히 주고 수학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시간 안에 막 풀다가 다 못 풀었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뭐 다
정리한 거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심사계바위보 공부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기초 이렇게 단계별로 써놓고 그러면 이게 목차에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를 써놓는 건 아니죠? 네? 목차에다 써놓는 건 아니죠? 초반기에 네네. 목차에다가 이렇게 기초 기본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걸 며칠까지 하고 단원별은 며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목차에다가 엉뚱하게 쓰실까봐. 여기 며칠까지 기본 다지기, 며칠까지 기본 다지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네. 아, 목차에다 뭘 써놔야 돼요, 이렇게. 기초 문제, 이거 뭐라고요? 기본 문제, 예시, 기본 개념. 예시, 포인트, 기초, 뭐, 개념, 국후, 숫자, 표시, 개념, 이걸 써놓은 다음에, 이거는 며칠까지, 이건 며칠까지, 이건 며칠까지, 이건 몇 시간, 이건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들으니까, 총 기하 공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아, 이 총시간이 나왔어요. 이 총시간이 나왔으면 이 총시간을 분배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투자하면 며칠에 할 수 있느냐도 나오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계획이라는 게 되네요. 이해되세요? 네. 오, 장난 아니죠. 하나 공부하는 거. 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예. 그러면 이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총시간 얼마 걸리고 내가 며칠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언제쯤에 어디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계획이 딱 따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총 수학책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하면 얼마 걸리겠구나 그래서 목표를 당기자 좀 느리자 천천히 하자 이걸 다시 하자 1차에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거 하려면 1독을 해도 되는데 1독 문제 답까지 한 3독? 3독 하는 것도 권하는데 세 번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위로 그냥 다 읽어요. 네. 읽은 다음에 이거 더 빨라져요, 그러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전산동 동화쌤입니다.